지금 나오는 거예요, 방송?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생방이에요, 지금? 뭐 질문 안 해왔어요? 봐요. 네. 지금 하고 하셨는데. 네네. 그 아 몽구 선수 오늘 이렇게 네 그 지금 경기를 하게 됐는데 혹시 이제 긴장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게임하기 전이라서 긴장은 안 되는데 잘하는 준호 때문에 이제 게임 하다 보면 이제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준호가 준호가 많이 준비해 왔더라고요. 저는 방송 키고 준비했는데 준호는 방송 끄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되긴 합니다. 그 오늘 몽군 선수 혹시 이제 각오 한마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각오요? 일단 예 제가 뭐라고 이제 막 그림도 그려왔는데 치어풀도 그렇고 되게 예 팬분들을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좀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 많이 해왔거든요. 예 기대해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준호 선수 오늘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긴장되시지는 않으세요? 네, 긴장은 별로 안 되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준호 선수 혹시 이렇게 각오 한마디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각오 일단 승패를 떠나서 재밌는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다녀오신 후니TV 함께하고 있습니다. 7차 사비제 리그 8강의 시조 경기인데요. 몽군과 박준호, 박준호와 몽군 대경기입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정말 미칠 듯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이드에서의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군 하나 둘 셋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진영입니다. 몽군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몽군. 자 그리고 7시 진영의 박준호 선수. 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경기를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두 선수 다 거의 뭐 아프리카에서는 정상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아, 진짜 예, 경기 기대됩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우선 7시 진영의 박준호 선수.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박준호와 몽군 선수 중에 4강이 누가 갈까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아무도 답변을 딱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박준호가 요즘 치고 올라오는 그 기세라던가 또는 몽군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지금 스타 랭킹 1위 아닙니까? 랭킹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박준호 선수가 네네. 예, 좀 약간은 그래도 더 우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점쳐보는데 네. 그, 또 온라인에서는 또 몽군 선수가 많이 잘해주고 있지만 이것도 조금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예, 그 온라인만큼의 경기력이 안 나와서 오늘 그 정도 경기력이 나오면 근데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5시의 몽군 선수인데요. 몽군 선수 오늘 좀 뭔가 긴장을 한 것 같으면서도 오늘 복장을 굉장히 잘 입고 왔습니다. 오늘 몽군 선수를 응원하는 그 팬분들이 치어풀을 준비하는데 그 치어풀이 굉장히 그림을 진짜 한 몇 시간 그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몽구 선수. 자, 몽구 선수 뭐 긴장했지만 사실 어찌했든 이런 관문을 지나야 최고의 선수를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 그렇죠. 최대한 긴장 풀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기한다면 또 몽구 선수 상당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또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우선은 뭐 지금 보이는 진영 박준호 선수 최근 그 몽군 선수 말대로 방송을 전혀 안 키고 연습에 몰입을 했고요. 연습을 통해서 어쨌든 몽군 선수를 무찌르고 4강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예, 그렇죠. 박준호 선수도 예, 뭐 처음에는 막 이 대회를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네네. 뭐 예, 8강까지 올라왔고 한 번만 더 이기면 그렇죠. 뭐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그 상금권이기 때문에 네, 예, 꼭 이렇게. 좀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잘해줘야죠. 그렇죠. 우선은 뭐 지금 4강 가자 몽군이라는 그런 그 굉장히 이쁜 또 저 커플분들은 몽군 선수 할 때마다 매일 와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몽군 선수 여자친구 없었다면은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네, 몽군 선수 긴장 안 하고 오늘 경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응원하러 온 팬분들을 위해서 멋진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 선수 예, 마찬가지고요. 두 선수다. 정석적인 빌드 준비했네요. 몽구 선수는 원베럭 더블, 그리고 박준호 선수는 점차 가면서 무난한 3회 처리 예, 운영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SCV 향기 와서 자 7쪽 확인을 하고 있고요. 박준호 선수 무난하게 뭐 서로 지금 무난하게 그 운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이드에서. 예, 그렇죠. 약간 그래도 박준호 선수가 변수를 둔 게 3회 가기 전에 가스를 약간 빨리 치였습니다. 네, 빨리 지었는데 예, 그게 좀 준비한 부분인 것 같네요. 타이밍을 좀 앞당겼겠죠, 뮤탈 타이밍을. 그렇죠. 약간의 그 박준호 선수 뮤탈리스크 플레이를 워낙 그 날카롭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 뭐 저그 유저 중 거의 가장 잘 쓴다라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한데 박준호 선수가. 네, 그렇죠. 네. 컨트롤 장난 아니죠, 박준호. 그렇죠. 몽군 선수 사실 16강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들게 진짜 힘들게 뚫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그 경기까지 가면서 최종전에서. 그렇죠. 몽군 선수도 일단 앞마당 후에 아카데미 네. 올리면서 가장 좀 정석적인 빌드 준비했네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박준호 선수가 가스를 먼저 캐면서 약간의 변수를 두는 그런 뮤탈리스크 플레이를 준비 중인데 예, 그렇죠. 정상적인 3회 가스 타이밍보다는 상당히 빠릅니다. 몽 네. 선수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선 몽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SCV 너무 정찰하는 거 허무하게 잡히면 안 되죠, 몽 선수. 그렇죠. 정찰이 생명입니다, 현재는. 네, 그렇죠. 몽 선수 지금 아직까지 박준호 선수가 자 아카데미 먼저 몽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좀 압박을 주겠다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역으로 압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몽구 선수. 예, 그렇습니다. 자, 아카데미 선 아카데미 빌드가 일단 압박은 줄 수 있는데 네. 뮤탈이 뜨면 또 조금 역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힐업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뮤탈의 피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맞습니다. 우선 저글링 4기까지 앞마당 쪽 와서 자 마린들이 지금 조금 전진해서 메디까지 나왔죠, 지금 몽군. 그렇죠. 오버로 들어오는데 다 보고 있어서 썬큰 딱딱 맞춰주시면 돼요. 네네, 그렇죠. 어쨌든 마린 나오는 타이밍을 박준호가 읽고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지금 이지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입니다. 마린들 나가고 있어요, 몽군 선수. 저글링. 자 저글링 쓸데없이 좀 잃었고. 네네, 그렇죠. 몽군 선수 지금 원배럭 악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라요. 몽 선수 저글링 한 개 들어와서 지금 앞마당 쪽에 SCV 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마린들 갑니다. 저글링들 좀 뽑았고요, 박준호. 자, 밥에 두 개까지 몽군 이거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박준호 중요합니다. 박준호. 자, 박준호 잘 막아야 돼요. 자, 몽군 들어가죠. 몽군 저글링과 성크들만 해야 되는데 이거 자 지금 자칫하다가 경기 끝나요. 자칫하다가 빠이백 컨트롤 몽군 원성크는 좀 이거는 야 박준호 겨우 막아요. 박준호 막힌 막아야 됩니다. 그래도 야 몽군 선수가 레딕이 좀 잘못 붙었어요. 네, 그렇죠. 힐링이 좀 안 됐습니다. 야, 이거는 자칫하다 경기 그냥 그대로 끝내버릴 뻔했죠. 네, 그렇죠. 이러면 잘 막았죠, 박준호 선수가. 아, 몽군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운 그 공격에 박준호 완전히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도 드론 피해도 없었고 네. 무난히 잘 막아냈습니다. 야, 이건 상황은 괜찮아요, 저그가. 네, 정말 잘 막았습니다,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아까 박선유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뮤탈리스크들이 놀아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예, 그렇죠. 머린이 공일합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지금 어찌했든 뮤탈 휘둘리지 않는 몽군 선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뮤탈은 날아갑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뮤탈. 예, 터렛 많이 박아야 돼요. 이거 만지어서 최대한
뮤탈피 안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자. 타격을 야 진짜 안 받으려면 몽구 선수 진짜 기막힌 방금 전 그 저가 막은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 박준호가 뮤탈로 얼마큼 휘두를지 우선 몽구 선수 털에 지으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준호 선수는 이제 뮤탈로 뭐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유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네. 11씩 가져가면서 나오는 병력만 끊어먹어도 좋고 지금 아직 팩토리도 안 올라갑니다 몽구. 그렇죠. 지금 벙커 안에 스팀팩 쓰면서 들어가고 있고요 마린들. 자 박준호 선수도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죠. 이러면서 추가적인 11시 멀티 먹을 준비하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 먹고 나오는 병력만 잘라먹고 그냥 하이브를 준비해도 되고 아니면 챔버 올려서 방업 짓고 힘싸움 준비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선택 사양이 많습니다 박준호 선수가. 그렇죠.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계속 추가되고 있는 박준호예요 지금. 자 본진의 히드라스크 댐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연스럽게 럴컵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뮤탈로 뭔가 해줘야 돼. 뮤탈로 근데 아무것도 못해주면 또 역으로 이거는 저거가 진짜 잘 맞고도 아무것도 못한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뭐 터렛을 많이 쉽게 했고 아, 그쵸, 지금 테크도 그쵸. 좀 느리죠. 네, 테란이 테란 테크가 예. 좀 많이 느립니다. 예, 예 그렇죠. 자 뮤탈리스크 이렇게 근데 방어가 너무 많이 돼있으면 뮤탈 그냥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나오는 병력을 먹으면서 이게 안 좋잖아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지 말고 그냥 럴컷 찍으면서 후반 운영 도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은. 박준호 여러분들 저걸링 계속 추가되고 있고 이런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예, 지금 박준호 선수예요. 자, 몽군 선수는 분명히 공인업 타이밍에 한번 압박 나갈 거예요. 그때 이제 박준호 선수가 얼마만큼 네. 병력을 잘 줄여주느냐 예, 그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나갑니다. 한 번에 네. 나가요. 자 지금 뮤탈리스크는 계속 돌고 있고요. 박준호 선수 저글링 계속 추가시키면서 한타 나오는 병력을 끊을 생각이죠 박준호 선수가 지금. 그렇죠. 지금 저런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박준호 선수. 무리 안 해도 돼요. 네 오히려 몽군도 무리하면 안 되고요 지금 걔 그렇죠 나왔다가. 이제 슬슬 나오죠 몽군. 자 아, 공유력 이제 다 돼가고 뮤탈 무리 안 했고 뮤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잘못해 이건 무조건 잡혀 먹힙니다 이거는. 자 링도 많아요 많이 네, 찍어서 이거는 아 말이 공유력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나오는 건 무리예요 몽군. 박준호 선수가 한번 기다리고 있죠 딱. 네 그렇죠 지금 자자 자 뮤탈로 몇 번 이렇게 짤짤이 해주고 그 뒤에 한번 싸잡아 먹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마린들도 많이 끊기고 있어요 뮤탈에게. 박준호 자 공인업이 지금 많이 늦죠. 아직 노업입니다. 야 이게 아직도 노업이면은 진짜 나오는 순간 그냥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린들은. 지금 들어가야 돼요 몽구 선수. 더 이상 나오지 말고 네. 1업이 됐을 때 나가야 돼요. 그렇죠 몽구는 약간 초반에 악박을 준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 못 들지 않습니까? 예 몽구 선수가 네.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은 게 앞마당 SCB 숫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약간 지금 또 놀고 있는 상태고 아 약간 또 아쉬운 움직임입니다. 자 업그레이드도 아... 많이 늦죠. 공일업이 아직 안 됐고. 그렇죠. 여기서는 지면은 이제 에, 탈락이거든요. 탈락 그냥. 자, 그리고 터렛 심시티가 너무 안 좋아요. 앞마당. 자 공일업 됐고요. 공일업 됐지만 자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됐어도 이 정도 병력은 저글링과 뮤탈에 잡혀먹힙니다. 지금 이 병력은. 그렇죠. 자 좀 더 추가돼서 같이 나가야 돼요 병력들. 그냥 탱크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자 그렇다고 기다리자니 적어도 또 강성해지겠죠 그 나오기 전까지. 아 박준호 경기 방송도 안 키고 자기 자신 혼자 연습했다고 그랬었는데 에, 이 연습의 그 결과가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물 흐르듯이 딱딱 해주고 있습니다 해줄 거. 네 하이브까지 무난하게 타고 있고 11시 앞마당까지 가스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박준호. 아, 박준호 선수 뮤탈리스크 돌리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 굉장히 그 에, 모니터를 쳐다본 눈빛이 누가 하면 죽일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뮤탈리스크 돌고 있죠. 아, 자, 박준호 선수 이런 거 잘해요. 뮤탈 살려서 네. 끝까지 괴롭힙니다. 탱크까지. 어 탱크 이러면 안 돼요 몽군. 아 이거는 지금 자 이거 탱크 수... 큰일 납니다. 탱크 끊기면 아 네. 이런 거 아 몽군 선수 탱크 한 대 또 갇혔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너무 긴장한 것 같네요. 지금 뮤탈로 조금 많이 힘들어졌죠 또 이런 플레이로. 그렇죠 지금 탱크 한 대 끊고 거기다가 SCB도 다수를 잡았죠. 네. 그러면 이제 조합상 자 뮤링 럴커로 한번 먹을 수 있겠죠 싸먹을 수 있겠죠 테란 병력을. 그렇죠 여러분들 SCV로 지금 또 11초까지 확인하고 있고 마린들과 파이브에 지금 메딕트까지 끌고 한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군 선수. 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네. 럴커도 능선에 딱 이렇게 버로 돼있죠. 아 저그가 너무나 지금 테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대비해서 한번 싸우면은 진짜 굉장히 좋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박준호가. 예 그렇습니다. 자 몽군 선수는 장기인 레이트 메카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후반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디파이너 아 드랍스 떨어지고 이건 뭐예요.
이런 플레이 해주셨습니다. 해처리 강력하죠 몽군. 자 이건 좋네요. 깨시죠 이건 깨집니다. 아 이거는 자 우선 해처리를 깼고요 몽군. 자 보통 박준호 선수가 상당히 그 시합벌을 잘 해놓는 선수인데 드랍십 경우를 놓쳤네요 완전히. 그렇죠 지금 드랍십 자체를 옵저버도 놓쳤고요 저도. 자 그러면서 마린가파 메딕들까지 함께 가고 있어. 한방 지금 가고 있는데 우쨌든 이 멀티를 자 드랍쇼를 한번 깼다라는 거는 굉장히 몽구 선수. 그렇죠 2개스랑 3개스를 천지 차이죠. 그렇죠 바가 조합됐을 때 자 제가 저걸 빼고 있고 박준호 몽구 선수 묵직한 자 그래도 박준호 선수 변경 많아요 짜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방일업 됐습니다. 이거는 몽구 선수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변경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금 자자자 럴커 있고요. 자 박준호 달려듭니다. 이거는 야 박준호의 쌈싸먹기인데 그럼 야 이건 멀티 게임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죠 박준호. 그렇죠. 아 몽골 선수 싸움 너무 못했어요 지금. 아 자 저걸로 최대한 압박을 줬어야지 레이트 메카닉 힘을 발휘하는데. 네 이제 뭐 멀티는 깨졌지만 다시 재건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저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몽골 선수 이거는 지금 아 어떻게 보면은 멀티까지 깨고 한 방에 있어서 조금 무리하지 않게 예, 조금씩 컨트롤 했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그렇죠. 들어왔어요. 럴커가 거의 두개 단위로 살았습니다. 아 이거는 경기 분위기 몽구 선수 자 앞마당까지 이대로 밀려버릴 분위기죠 지금. 자 이제 디파일러 추가만 되면 이거 위험하죠 몽구. 자 소스파레기 자 지금 장기인 레이트 메카닉도 보여주기 전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몽구. 아 첫번째 경기 박준호가 지금 앞마당 벙커까지 깨고 앞마당 거의 아 네. 지금 앞마당까지 잡았네요. 아 경기 분위기 지금 이제 벌쳐 나오거든요. 그렇죠 몽구 선수 어떻게든 후반만 끌고 가면 잘한 선수 아닙니까 레이트 메카니. 그렇죠 아 근데 후반을 지금 못 끌고 가고 타격이 너무 크네요. 아 몽구 선수 첫 번째 게임에서 야 이게 참 그 오프라인에 아직까지 조금 덜 적응된 몽구 선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아까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좀 네. 편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긴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긴장 그렇죠. 해야 돼요. 그. 저글링은 럴커 계속 들어가고 있고 네, 배럭 다섯 개이긴 한데 지금 럴커들이 계속 움직이죠 지금 저글링. 아, 문제는 좋은 위치 3점 당했고 이제 디파일럿만 추가되면 막을 만한 유치 없어요. 네 그렇죠. 자 럴커들 계속 들어가고 아 럴커 씨 너무 좋고 네네 지금 탱크도 또 뽑아야 돼요. 아 럴커를 먹으면서 가는 디팔러의 그 움직임 다크서 보이시죠? 아 럴커까지 여유죠 이거는. 네 그렇죠 사실 럴커를 먹는다라는 건 진짜 여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싼 걸 먹기 때문에 그냥 여유가 있다는 점. 아 몽구 선수 약간은 지금 뭔가 예 자기 게임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몽군 지금 레이트 메카닉 체제는 일단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마당도 지금 안 돌아가는 상태고 멀티가 없죠. 이러면 힘이 없습니다. 레이트 그렇죠. 메카닉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 게임 지지 나오네요. 아 박준호 잘합니다. 야 박준호 깔끔한 게임을 보여줍니다. 몽군 선수 긴장 좀 풀고 해야 돼요. 1대0으로 앞서나가는 박준호입니다.